이번 영상에서는 7월 21일 기준으로 현금 흐름 자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티스토리, 카카오뷰 채널, 유튜브, 주식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수익이 나고 있고 요것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아직 유튜브는 수익 구간은 아니고 주식은 여기서 나온 수익을 투자해서 여기 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블로그는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3개 다 지금 애드센스를 승인을 받아서 한 블로그는 89개, 다른 블로그는 41개, 그 다음에 지금 이 유튜브와 연동된 거는 36개. 그래서 총 글은 166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166개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궁금하실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달 동안 약 15개 정도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주로 나누면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 쓰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제 7월 1일 기준으로 들어온 6월달 성적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들어온 거고요. 총 수입은 17달러가 들어왔습니다. 17달러면 꽤 괜찮지 않나요? 한 2만원 넘죠. 요즘 환율로는. 그리고 하루에 263명 정도가 들어오셨고 하루에 3분 정도가 클릭을 눌러주셨습니다. 8,000명 정도가 들어오셨고 여기서 클릭이 104명이니까 1% 넘게 클릭을 해주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 정도의 클릭이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어서 한 8,000명 정도 들어오면 이 정도 되고 한 10,000명 정도 들어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기준으로 한 300명 정도는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달에도 한 10,000원은 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뷰 채널은 3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 요거 자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게 되고요. 다음은 운영은 3개 하고 있지만 수익은 지금 친구 수가 100명이 넘은 건 1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고 저는 보드를 올리기는 올리는데 제가 쓴 블로그를 바탕으로 올리기 때문에 블로그가 더 중요하고 요거는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67개에서 71개면 카카오뷰는 좀 매일매일 좀 새로운 걸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정도 증가한 걸 볼 수 있고 대부분 이 카뷰 채널 3 게을러도 돈 벌잡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수는 많이 낮기 때문에 일부러 모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좀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꾸준하게 그냥 한 달에 두세 개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7월 15일에 들어오는 게 5월달 수익이잖아요. 5월달 수익이 5월 25일이 아니라 6월 25일에 발표를 하고 7월 15일쯤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5월달 걸 가져왔고요. 5월달에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널 한 개만 수익이고 그 중에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642명 정도가 구독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365일 기준으로 한 1,900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려면 1,000명에 4,000시간이잖아요. 365일 기준으로. 여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꾸준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600분이나 오셨으니까 꾸준히 키워서 1,000명 달성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유튜브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58개에서 73개로 15개 증가를 했잖아요. 15개 찍으려면 그래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달에 15개 그러면 거의 이틀에 한 번 올린 거네요. 이거 진짜 많이 올린 것 같네요. 한 10개 정도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올린 것 같고 그래도 뭐 아직은 수익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번 금액까지 이 주식으로 돈을 더 벌려고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번 돈이 6월 30일까지 17달러 앞에서 보여드린 거, 그 다음에 5월달 기준이 요게 다시 7월달까지 들어오잖아요. 그거 6,000원 이렇게 더해서 3만원 정도를 추가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3만원 정도 입금을 했고 기존에 번 거가 추가적으로
108만원이 미리 있어서 요거 더해서 지금은 111만원으로 주식으로 돈 벌자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돈 버는 거를 111만원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얼티 인컴이라는 요 배당 리츠에다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환율이 조금 올라서 이제 거의 다 구매를 했는데 111만원에서 120만원이 된 걸 볼 수 있고, 요거는 저한테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도 떨어지면 마음은 좀 아픈데 120만원이 됐다 그래서 뭐 크게 저한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배당 입금이 된다고 하는 거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3천원 정도 배당이 들어오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0만원 정도 있으면 3천원 정도, 1200만원 정도 있으면 3만원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수익을 총 내보면은 17달러를 블록으로 벌었고요. 이거는 한 2만원 넘겠죠. 그 다음에 요거 6천원 카카오뷰 하나에서 나왔고요. 이건 꾸준히 이제 6천원 정도는 유지해 줄 건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6천원으로 제가 꾸준히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글 하나가 방문자를 좀 높여준 게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2배 정도 점프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3배까지도 점프한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뷰는 지속적으로 6천원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주식은 이렇게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주 정도 추가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것도 이렇게 35,000원이 몇 번 모여야 한 주 더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한 요 정도 나오고 다음 달에 또 살 때가 되면 한 2.7불 정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한 세 달 정도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한 35,000원 정도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22년 기준으로 월 10,000원이 목표였거든요. 요거는 이제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월 20,000원이 되는지 요거를 달성하면 제가 내년 거를 다 땡겨오는 거죠. 내년 걸 한번 이번 연도에 땡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월 달에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했어요. 이 블로그가 뭐 일주일에 3개에서 5개 쓰기 뭐 이런 목표를 그냥 가지고 있었거든요. 평일 일일일 포스팅. 요거는 조금 목표라고 하기에는 좀 지속적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글이 한 160개 정도 있나요? 160개 정도 있는데 이번 연도에 200개까지는 넘어보자 는 목표로 새로 설정을 했습니다. 뭐 카카오뷰는 요거를 하다보면 꾸준히 올리게 되면 100명이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일 시청시간을 10시간 달성해서 지금 1900시간인데 얘를 4000시간을 만들어서 수익을 달성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7개월에 1900시간이니까 1년에 4000시간 조금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제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을 놓고 꾸준히는 해보자 이쪽으로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도 목표를 올려주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일일일 포스팅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것들 그냥 간략하게 댓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저희 카페에서 블로그를 일일에 한 개 정도 써보자. 평일에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럼 유튜브는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올려보는 게 어떻나 이런 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목표 올려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카페에도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평일에 일일일 포스팅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일만 쓰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신데 저는 평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지금 두 분 정도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매번 매일매일 댓글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하고 계신데 댓글만 안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다음 유튜브, 이거 잘못 썼네요. 유튜브인데 일주일에 1영상 올려보자.
이거는 일상공유님께서 하고 싶으셔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시작 못하셨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가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마음가짐을 통해서 조금은 뭐 아무도 강요는 안 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공간에 이렇게 남겨보고 아 해야지 이런 마음을 조금 더 굳건하게 갖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상을 공유하다 님께서 목표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이렇게 됐고 7월 달까지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남기는 것만 하더라도 꽤나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고 이 목표를 일단 적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만 해도 꽤나 실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한 200명, 300명 안 되는 카페이지만 자기가 하는 걸 이렇게 적어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지금 6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합치면은 200명에서 14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7월달에는 400명에서 280명 두 배 만드신다고 하네요. 두 배 만들어 보셨는지 한번 궁금하고 수익은 꽤 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블로그도 티스토리 블로그도 시작하신 지가 한 이제 6개월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7월달 7월 21일 기준으로 저는 6월달에 35,000원 번 거를 말씀을 드렸고 여러가지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카페도 활용하고 있고 남의 목표를 적어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카페에도 한번 놀러와 보시고요. 카페도 좋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